오늘도 해피데이! 고맙다. 어? 자, 각각 한 장씩 들 나눠 가주세요. 네? 뭐지? 먼저 무배추 수확철을 맞아 우리 면삼소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들 확인하세요. 어, 그래요? 어, 이거 명아리 종아리 얼마 안 남았네요? 김주사. 예? 내 누누이 말하지만 김주사 종아리 주민이기 전에 면사무소 직원입니다. 콩과사 구분해주세요.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요즘 한창 배추 뽑는데 일정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신청서입니다. 시청에서 주관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선발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 점을 꼭 강조해 주세요. 저 계장님, 개인적으로 사적인 발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또 뭡니까? 크, 아쉽네요. 저희 집 또 오늘부터 저 외국인 노동자분도 오셔서 배추 뽑기 하거든요. 이거 며칠만 일찍 주셨으면. 아, 예. 근데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뭐죠?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신원 확실하고 작업 능력 뛰어난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야, 이장님. 이게 뭔데? 아이고, 고마워라. 어? 아닌데, 저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필요한 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신청자 많아서 당신 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 하긴 가을이니까. 아, 저 그리고 우리 집은 무조건 제외야. 저 오해 살 수도 있거든. 아유, 당연하지. 우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자 혼자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해야겠다. 그렇지, 그게 답이지. 야,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이장님처럼만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어땠어? 오늘 뭐 힘든 거 없었어? 어, 그럼 생각보다 일들 잘하시던데. 말 안 통한다고 특별히 의사소통 어려운 것도 없고. 뭐 잘 됐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오셨어. 응? 인상적이라니? 어떻게? 아니, 남자분들도 모시고 오래니까. 일이다잖아.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엄마는 내가 끓여서 맛있지. 형, 나 나중에 돈 벌면은 시내에다 쌀국수집 하나 차릴까 봐. 어? 사나 씨, 어때요? 저 베트남에서 드시던 거랑 똑같죠? 콩디 누인나오. 나쁘지 않다고요. 그거 쓰시는 김에 좀 더 팍팍 좀 쓰시지 그거. 아, 치우기 벌써? 아유, 야, 나더라. 얘기들 해. 진아야, 우리가 갔다 좀 하자. 그래요. 응.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 나 나가서 먹어라. 아, 그래. 저, 근데 태아 씨,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이요? 와, 되게 오래되셨다. 잠깐만, 근데 취업비자는 4년 아닌가? 연장하면 조금 더 나오고? 토인 온남, 온남. 잘못 말했대요. 비자 연장됐고 4년 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드세요. 예. 태한 씨 말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 비자 연장 신청 안 한 것 같지? 불법 체류자 같지? 아니에요. 비자 있대요. 맞구나. 색 씨가 내 눈 피할 때는 거짓말 할 때야. 아니라니까요. 응. 이게 뭘? 아. 아니, 왜들 그래? 아닙니다. 저, 아이고, 이 모기가 있나? 이게, 아이고, 이 가렵고 이렇게. 그렇지? 저기, 트아는 갔어? 아니요. 아직이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요. 근데 성님은 어떻게 오셨대? 아니, 그냥 갔나 어쩌나 해서. 아, 엄마! 아, 그래. 어? 엄마. 아이고, 집에. 엄마요? 야, 듣던 대로 정말 친화력 짱이시다. 아니, 근데 벌써 9시인데 버스 끊겼어. 호응, 여기 자고 싶다. 응? 예? 아, 근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방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